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실적 기대치를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죠. 이걸 실적 추정치를 확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만 왜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HBM 쪽인 줄 알았더니 거기 보고서에서는 HBM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뭘 늘렸냐면은 D램은 살짝 꺾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낸드가 폭발한다고 보는데요. 아. 여기서는요. 이게 보니까 올해 D램은 예상한 것처럼 올해 D램 쪽은 2024년입니다. 네. 14.6%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2025년은 51% 늘어날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치가 뭐냐면은 살짝 지난번 얘기했던 것보다 약간 그러니까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낸드는 여기서 올해 39.8%로 예상을 했고요. 내년에 177%로 예상을 합니다. 네. 크네요. 아니 아까도 네. 저 김영철 대표가 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D램 쪽이 23% 쇼티지 난다. 네. 그래서 난 지금 그게 이슈일 줄 알았더니 낸드도 아닙니다. 마찬가지군요. D램보다 낸드가 폭발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항상 좋을 때는 안 좋은 거 생각하고 그렇죠. 안 좋을 땐 좋은 거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별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낸드는 거기서 뭐가 들어가냐면 SSD라고 하는 그 저장 장치 쪽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장되는데 저장 장치로 가는데 이게 기업용은 앞에 E가 붙습니다. 엔터프라이즈 ESSD 이렇게 붙는데 이쪽이 지난 5월 달 보게 되면은 D램은 약간 가격들은 약간 좀 완만해졌고 낸드도 좀 그렇기는 한데 물량이 장난이 아니네요. 5월 달 수출 동향 보게 되면 SSD가 쫙 하고 올라선 게 눈에 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러게 우리가 네. 작년에는 네. 그 솔리다임 때문에 중국의 네. 그 낸드 인텔로부터 인수한 거 이거 미국의 음모에 당한 거 아니냐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SK가 부도나게 되면 이것 때문이다. 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야 역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예. 거 아, 뭐 알 수 없어요. 예.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또 27점 하셔서 다음 쏠 때 갑자기 막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다음번에 가서 네. 표적판을 제리로 바꾸려고 저 우리 착즙으로 그러면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102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동기부여. 옆 사람도 좀 쏩니다. 막 옆 사람도. 얼굴을 놓으면 안 되지. 손바닥을 놓고 해. 이거 펜 이거 던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봐야 됩니다. 이쪽은 관련주를 챙겨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렇게 된다면 네, 네. 관련된 낸드 관련된 그 밸류체인 네. 이쪽의 소부장들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만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익 QNC가 폭발한 게 이게 되긴 되겠는데 무거운 종목으로 알고 있다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요게 변화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중국의 시안 공장 있지 않습니까? 네. 가동률이 90%래요. 아 많이 올라왔네요. 네. 한때 재고 부담 때문에 한 40% 50%에서 그냥 정점이다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하는데 90%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하반기 때 사이클 챙길 때 요거는 꼭 챙기셔야 되겠다는 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캐시텍 돌아가고 있고 이런 종목들 그래서 랜드 쪽과 함께 SSD로 연결되는 요 과정들 같이 챙기시고 보시는 게 맞겠다. 그래서 한국의 실적과 함께 동향은 잘 나가는 거는 지금 반도체일 수밖에 없다. 근데 반도체 잘 나갔는데 삼성전자 왜 이 모양이냐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단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나오게 되면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고 체크하자 이렇게 말씀. 하이닉스 낸드가 저렇다고 하면 올 초서부터 가격 인상하고 막 이랬던 네. 삼성전자도 상당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저러게 되면 저희가 기대감이 없거든요. 오히려 기대감 없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많이 오른 것보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니까 또 선거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유죄 받은 뒤에 지지권이 한 7% 빠졌대요. 아, 많이 빠졌네요. 네, 7% 이탈해서 지금 격차가 어제 CNBC 보다 보니까 딱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3%포인트 차이에서 1%포인트 차이로 좁혔습니다. 오히려 바이든이 1% 높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 네, 박빙으로 나옵니다. 박빙이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 차트 볼 때 항상 이쪽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제 뭔가 해보면 되겠어. 이렇게 되면은 변화가 이제 바이든 쪽에 우세했던 신재생
뭐 그리고 또 뭐 2차 전지 뭐 이런 쪽들이 약간 고개를 들 수 있는 배경도 될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 요거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뭐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시장의 반응이 이렇다 보니까 이건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종목 얘기를 좀 못 하겠고요. 바로 일단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차라리 종목 얘기를 해요. 여기서 종목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종목 얘기를.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오늘 중화권은 단호절로 휴장이고요. 네. Apple WWDC 교체하는 것 쪽도 체크를 하시되 반반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해봐야 뭐 별거 있겠어? 라는 얘기도 저로 살짝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 오히려 그 저기 뭐지? 네. 그 샘 알트먼이도 부각될 거다라는 그런 그렇죠, 뉴스들도 그렇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왜 플러스 뭐가 더 나오느냐? 뭐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또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AI를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요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나네마비 FDA 자문위원회 다시 개최합니다. 네. 그래서 통과가 이제 되는 일정들이 나올 것 같은데 통과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수요가 높다 보니까 그러면 일라이 릴리도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관련주들도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퓨처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3자 잭핵 협의 그룹 이것도 회의가 세 번째 들어가는데 이 내용들은 뭐 아직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 같고요. 오히려 영국 원전 기업단 방안 얘기가 더 커지겠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휴젤하고 메디톡스 예비 ITC 소송 예비 결정이 나오는데 메디톡스가 이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정 관련된 쪽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제도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재개될 거냐 이런 것들도 얘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만기 국채 입찰 10년짜리 나올 것 같고, 10월달 한국 수출 동향 여기서도 또 변화되는 것 같죠. 근데 10일짜리 가지고 시장에서 출렁임이 나온다 알고 있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덜 나와서 출렁임이 나온다, 이거는 매수 기회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30일짜리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잘 안 보이고 그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HMM이 12전환이 2천만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HMM을 계속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부담이죠. 12전환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거의 한 40%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지금 주가가 완전히 비싸다고 완전히 싸다고 보긴 좀 어렵겠죠. 네. 그리고 또 자율생산 월드 콩그레스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시간이 없네요. FOMC 회의 결과 관련된 것들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미국의 5월 CPI 같이 발표하죠. 그러니까 이날부터 영향 끼치는 13일까지가 국내 시장에서 변동폭 커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의 5월 CPI, PPI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삼성 파운드리 포럼 기대가 전혀 없는데 또 변화가 들어오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럽 류마티스 학회가 있는데 셀트리온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또 나온 얘기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3일날 목요일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반결입니다. 그런데 FOMC 회의랑 같이 뭐 겹치다 보니까 이날 변동폭 좀 커질 수 있다는 거 염두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G7 정상회의인데 여기서 러시아 해외 유치자산 405조에 대해서 사용 논의.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각 니네들 뺏은 돈 우리가 쓰겠다. 그리고 재건에 쓰겠다. 그럼 재건 관련주들 또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돈 있으면은 재건에 대한 얘기는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유럽 혈액학회가 펼쳐지는데 큐로셀 임상 이상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금요일날은 일본의 금리 결정 나옵니다.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정기 변경은 들어갈 거고요. 그리드 위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에너지 플랫폼 업체에서 국내 1위 수요 관리 사업자다. 1위입니다. 이런 거 혹시나 또 이렇게 좀 움직이는데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또 SP 소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랑 코파일럿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일정 관련된 쪽에서 한번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항공 업종에 대한 그 투자 관점으로의 그 판단을 하는 기준을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의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항공 업종에 대해서 관심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항공 업종에 대한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업종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상고하저
섹터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네. 1분기에 실적이 대부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2, 3, 4분기로 가면서 1분기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은 정체 내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줬거든요. 1분기에 이제 그 뭐 휴가도 있고 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1, 2, 3월에 연휴를 말하는 거죠. 연휴도 있고 해외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이 많이 유출입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의 이제 수익이 개선되는 현상들이 1분기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1, 2분기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상고 하저 섹터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특정 일정에 이제 여행을 간다기보다는 이제 일정을 정하지 않고요. 그때그때마다 여행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과거의 접근 방식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준비된 이제 첫 번째 항공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에서 흐름이라고 한다면 실적입니다. 뭐 기사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올 1분기에 항공주 역대 최대 실적을 실현했고요. 반면에 주가는 뭐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기타의 대부분 LCC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현재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은 역대급 실적인데요.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연초 주가 지수 대비해서 지금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내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으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 화면에 보시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지금 현재 그 나가고 있는지 네, 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 네. 제가 잘못 요 앞에 TV 화면 좀 바꿔 줘요.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서 실적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그 시장을 그 종목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란에 보면 연기금 쪽에서도 최근 순매수 보여주면서 대한항공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과 주가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항공주는 지난 2009년, 10년, 11년, 12년 이때 주가가 한 6만 원대였어요. 근데 이때 매출이 대한항공 기준으로 해서 한 11조, 12조 정도 했습니다. 2023년 지난해 그 대한항공의 매출은 16조였습니다. 올해는 18조 정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가치 기준에서의 판단을 해보게 될 때 11조, 12조 때 6만 원이었는데 지금 16조, 17조 정도 하는 매출을 보여주는 가격이 2만 원대라. 그러면 실적 대비 주가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첫 번째 실적 관점에서 항공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 업황을 우리가 판단하는 내용으로 종목을 접근합니다. 업황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수출 데이터를 통계로 해서 판단한다든가 또는 지금 현재 그 생산 설비에 대한 가동률을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제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은 직원 채용입니다. 해당 업종이 막 커나가고 있고 장사가 잘 되고 있으면 직원을 계속 수급하면서 뽑겠죠. 최근에 이제 항공사들의 직원 채용 현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전염병, 팬데믹 상황 하에서 이제 항공사 관련 직원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해고하거나 또는 이제 그 휴직하는 형태로의 인원을 감소시켰었죠. 최근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인원 확보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또 하나 구체적인 내용에서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아직 팬데믹 이전 단계에서 인원까지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근사치까지 올라왔죠. 반면에 LCC 항공사 같은 경우는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그리고 TA 항공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이전 단계에서의 그 채용 인원보다도 지금 더 많은 인원을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당연히 LCC가 현재까지의 흐름은 메이저 항공사보다 업황이 좋다라는 부분으로 유추한 해석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메이저 항공사도 지금 계속해서 인원 채용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 대한 상황도 좋아지고 있다. 실적과 연동해서 전체 산업에 대한 내용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합병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합병에 대해서는 이미 기사화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합병이 10월 정도에는 그동안 3년, 4년 이끌어왔던 이 지난한 기간에서 합병 내용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그 보잉사에 대해서 항공기 30대를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내용이 기사화되었었죠.
미국이 최종적으로 이제 남은 이제 합병 승인 대상 국가이기 때문에 보잉사에 대해서 항공기 구매해주고 그 구매한 대가로 대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기본 테이크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고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현상으로의 스케줄링 되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월에는 합병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럼 과연 이 굵직굵직한 큰 회사들이 합병했을 때 주가 과연 올라가느냐? 이게 이제 가장 그 현안이면서 관심사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 주식시장에서 큰 회사들, 작은 회사들의 사업부 중심으로 한 합병이 아니고요. 큰 회사들이 합병이나 병합을 했을 때 이후에 주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으로 인해서 향후 주가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해석점으로의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 한 10년 뭐 15년 이내에 큰 회사들끼리 합병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빅딜이 있었습니다. 삼성의 빅딜. 삼성의 그 사업부 내에서 크게 이제 주력 사업부가 아닌 항공 분야하고 화학 분야를 그 당시에 한화하고 롯데 이제 빅딜을 통해서 매각은 아니었고 돈을 받고 판 건 아니고 이후에 이제 지분에 대한 가치를 이제 돌려받는 그 딜로서의 빅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삼성 테크윈, 삼성 항공을 한화에 넘겨줬었죠. 그 삼성 항공과 삼성 테크윈이 지금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가 됐어요. 그렇다 본다면 지금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죠. 그리고 주가는 아직 크게 반영되고 있지 못하지만 회사 자체적인 기술력과 성장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한국 항공우주도 괄목할 만한 주가에서의 합병 이후에 재탄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정밀화학, 화학 분야였죠, 삼성의.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롯데로 사업부를 이관시키면서 이게 이제 지금의 롯데 케미칼이 되었습니다. 전신이었습니다. 삼성정밀화학과 롯데정밀화학이 사업부를 통합했고 이를 통해서 롯데케미칼로 진화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성공한 케이스의 합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주가의 상황에서의 큰 회사들 간의 빅딜을 통한 합병에 있어서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 이외에도 뭐 반도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례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현대 롯데도 마찬가지고요. 그 현대, 한진, 대우 중공업에서의 그 자동차 궤도 사업부를 떼내서 만들었던 게 현대 로템이죠. 이렇게 사업부 간의 합병도 있었고 큰 회사 간의 합병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기업 간의 합병을 통해서 시너지는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이번 합병을 통해서 주가 미래의 가치를 예상을 해보게 된다라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으로의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세 번째 이유에서의 항공주 내용에 대한 평가이고요. 네 번째는 주가 저평가입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뭐 2009년, 10년, 11년 이때 이제 매출 그 당시에는 최대치였죠. 11조, 12조 매출을 기록했고 주가도 세계 경기 호황과 연동해서 6만 원까지 이제 대한항공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에 의한 경기가 침체되고 뭐 유가가 상승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는 뭐 만 원대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최근에 2만 원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유상증자도 한번 있었고요. 팬데믹도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현저하게 저평가되어졌다라고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판단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BR도 0.86이고요. 과거의 매출 대비해서 주가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더라도 충분히 저평가로에 확인되는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네 번째 근거로의 항공주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